되게 좀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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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뭘 갖고 왔는지 아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각각류 한 번씩 해줘야 되잖아요. 각각류. 다리가 긴 애 좀 갖고 왔어요. 다리 긴 애라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각각류는 바로. 대게입니다. 러시아산 대게고요. 강서수산시장 대풍수산에서 한 6마리 정도 샀어요. 마리당 한 1kg 정도 됐거든요. 키로당 3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대게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마가단 대게라고 합니다. 수율이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쌀이 많이 들었다는 거지. 오늘 대게를 가지고 여름 제철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게 찌러 바로 게요. 생김새 좀 보여드릴게요. 러시아에 마가단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해요.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한 변 반 정도 되고요. 여기 열면 이제 이빨이죠. 이빨 굉장히 세죠.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대게 구매하실 때 등껍질 쪽에 이 동글동글하게 막 박혀있는 것들 있죠. 굉장히 징그럽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대거머리의 낭낭알. 이름을 낭낭알이라고 한대요. 낭낭알 18세? 29세잖아. 이 알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만한 요 지렁이 같은 게 이렇게 싹 나오는데 징그러우실 수 있겠지만 개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딱지가 딱딱하니까 땅바닥인 줄 알고 알을 여기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삶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고도 하거든요.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왜? 왜? 수박씨같이 생겼네 이거. 그냥 톡 터져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요 부화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 개거머리 이거. 이 껍데기 지금 딱 붙어가지고 얘네가 이러고 있거든요? 열받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얼른 쪄버려야겠어요. 나 열받으니까. 얘네들이 몸통 안쪽으로 짠물을 조금 머금을 수 있거든요? 이빨을 깨가지고 짠물들을 좀 먼저 빼줄게요. 이렇게 해갖고 한 방에 팍! 기절. 물 나오죠, 물? 개거품 물죠, 개거품. 그럼 이 친구들 살짝 씻어가지고 바로 쪄줄게요. 게임. 걔는 이렇게 뒤집어서 쪄줘야 되죠? 가서 물! 끓는 상태에서부터 한 20분 봐줄게요. 여러분 20분이 다 지났습니다. 후훈. 쪄진 거 먼저 한번 스시식 해볼게요.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아가미 조금 떼주고요. 쓸데 있는 거. 반! 떡가 성패기 다리 떡가 집게 다리 떡가 다리살 한번 묻을게요. 에 빙근님들 빙근님들 저 알았어요. 오 수율보소 100%다 100% 대박사건. 흑에는 역시 먹었당. 나 성공한다 씨. 저 알았어요. 수율이 너무 꽉 차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글쎄 이렇게 아주 그냥 껍질적으로 살 빼가지고 그냥 글쎄 내장 풍덩.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게 쪄져버렸습니다. 예. 이제 요리할 건데 얘 살 다 발라내야 되거든요? 좀 도와줘. 두 마리 깠는데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 말인 즉슨 성패기가 반 마리 쳐먹어가지고 뭔 소리야?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내장도 따로 빼놓을게요. 이거 진짜 고구마 맛 나더라. 앱접시!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우리 여름에 더위 먹어가지고 밥맛 떨어질 때 그때 뭐 먹습니까? 초계국수. 게가 아니라 게. 그리고 게살몽땅 삼각김밥. 응? 그럼 바로 퀵! 그러면 육수국수 먼저 끓여줄게요. 물 좀 받아주고요. 육수만 내는 거 별거 없어요. 국시장국 사기템. 오늘 너무 날로 먹나? 아 물이 끓고 있습니다. 앤초비수 간을 조금 연하게 해줄 거예요. 뭐 이마마 간 봐가면서
와, 여기서 맛있어. 얘는 끝! 날로 먹네? 쉽게 하는 방법이지. 날로 먹는 게 아니라 육수 시켜주고요. 면을 삶을 겁니다. 소면.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캐시템이야? 소면 더하! 아, 익었나? 확인해볼게요. 도전전 방법! 빙구님들, 빙구님들! 육수 시키기 좀 깝깝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짜게 해준 다음에 얼음을 있다가 겁나게 많이 넣는 거. 샤아하게. 자, 면을 예쁘게 감싸가지고. 그지? 얼음을 옆에다가 엄청 많이 미리 더하. 유수 더하. 와, 맑다, 맑아. 야, 이렇게 주는데 어딨어? 멘보다 되나? 식초, 상콤하게. 게 내장, 더하. 청양고추 예쁘게 올려주고요. 조개국수. 삼각김밥인데 전주비빔 마냥 비벼져 있는 거 있죠? 게살 비빔 삼각김밥! 게살 더하! 아, 조성호 진짜! 아, 내장국물 더하! 맛도 맛이지만 색깔을 입혀줘야 돼요. 아주 맛있겠어! 참기름 더하! 간보기!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삼각김밥. 옆에 벽돌을 쌓아, 요 가운데 빈 공간. 게살 더하! 으흐! 꾹꾹 집어넣어, 꾹꾹. 미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확실하게 잡아줄 거예요. 얘가 수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김을 해버리면 붙어버리거든요? 크기 밖에 살짝 자르고 랩 풀어. 우후! 가운데다 놓고 김이 짭네! 백두산, 백두산. 게살몽땅 삼각김밥 완성! 이렇게 초개국수와 한라산 게살몽땅 삼각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 내 전용 앞접시 어딨는가? 어이, 성판떼기. 차! 오늘 이 초계국수와 함께할 술은 패드! 전주 뭐 주지? 알코올 1.5던데? 음료수네. 오픈! 계피향이? 아, 왜 또 이 잔이야? 아. 원래 뭐지 이 색깔이야? 수정관디? 이거 완전? 맛 좀 한번 볼게요. 하루스트. 수정가야. 아, 이거는요 지금 먹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디저트로 수정가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 계속 먹다 보니까 맛있다. 에이! 옥수수 동동 줍니다. 아, 옥수수 빵 냄새 나는데? 땅땅주는 뭐다? 호러스트. 아, 진짜. 야, 이거 그 옥수수 빵 맛이다, 그거 알지? 맛있겠네. 옥수수 크림 들은 거. 얼른 한번 추출해 볼게요. 게살몽땅 백두산. 파라예. 아, 선배, 내가 재발류라고 했지. 아쉽다. 몸이 키잖아요? 바로 그냥 이거, 이거, 이거. 국물, 국물. 야, 이거 초계국수 국물이야, 이거 진짜로. 아니, 이거 하나 집에 가져가? 허루이! 아, 닭고기 넣느냐? 니니, 게살도 진짜 맛있어. 해가지고 오냥! 여러분 집에 여기다 연겨져 있으면은 조금 넣어가지고 먹어도 돼요. 간을 굉장히 연하게 했거든요? 게살이 간을 싹 다 해주고 김치까지 먹잖아요? 살짝 상큼한 엄청 맑은 잔치국수 맛이에요. 저는 솔직히 잔치국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게살이 들었으니까! 백두산이 한라산! 초계국수가 보통 한 7,000원 하고 이제 삼각김밥이 보통 한 4,000원 이거 한 11,000원짜리인데 4개가 들어갔잖아. 원가만 60,000원! 참치마요 삼각김밥 대 이거. 아씨, 참치마요도 맛있는데 참치마요가 더 싸다. 마지막으로 우리 더위에서 고생하시는 행군님들을 태워요. 이렇게 오늘 러시아산 마카단 4개 사가지고 찜해 먹고 초계국수 해 먹고 게살몽땅 백두산까지 취크해봤다 이 말입니다. 진짜 기분 좋은 게 와, 수율이 미쳤습니다. 진짜 거의 100%였어요. 초계국수도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만드는 거 쉬우니까 그 물론 닭고기로 걔는 다 찜으로 드시고 빙구님들 있지 않습니까? 저 각각류할 때마다 좀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모주는 제 수정과 진짜 못 먹거든요? 아, 근데 이 거는 맛있네. 이행시 나올까? 되게 이행시? 대 돼지 같은 놈. 예. 개 같은 놈. 어쨌든 여러분들도 대게 사서 한번 초자 마시라고요.
뿅! 바이바이. 자 이제 그 삼겹살 먹자. 대박.